내게 적시면 돼. 불을 다 켜봐도 맘이 어둡다 느끼고. 몸을 잠깐만 크로마키 잠시 날 빌려줄게. 기대도 돼. 주저 말고 내게 와. 길었던 그 하루가 힘겨웠을 테니까. 그대 아무 말 안 해도 돼. It's alright, it's alright. 왜 나만 안 되지? 생각은 무거워지고. 어? 내일이 두려워 잠이 들 수가 없다면 잠시 나 빌려. 나 이 노래 잘 모르겠어. 다른 노래. 아 근데 진짜 블루 스크린 안 뜨네? 너 공대 나왔냐?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대학교 안 나왔다고요. 아 공고 나왔냐? 아 미안. 아 근데 저 배달업체에서 나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어 이 새끼 떡에 미쳤나? 허성인 바이러스도 아니고 떡만 씨. 어 얘기해봐. 응? 뭐가요? 아 다른 노래. 아 윤딴딴 노래 해주세요. 잘 몰라. 오빠 잘 아는 걸로? 응. 한 번만 더 들어보면 안 돼? 빌려줄게. 네. 잠깐만 나 집중해서 들을게요. 혼자 있기 힘들 때 나를 빌려줄게. 힘이 들면 언제나 내 곁이 되면 돼. 흘러내린 눈물을 멈출 수 없다면 내 어깨를 빌려줄게. 내게 적시면 돼. 불을 다 켜봐도 맘이 어둡다 느끼고. 몸을 뉘어봐도 맘을 놓을 수 없다면 잠시 날 빌려줄게. 기대도 돼. 주저 말고 내게 와. 가자. 빠꾸 없이 가자. 멈출 수가 있다면 내 어깨를 빌려줄게. 내게 적시면 돼. 불을 다 켜봐도 맘이 어둡다 느끼고. 몸을 뉘어봐도 만질 수가 없다면 잠시 날 빌려줄게. 기타도 돼. 주저 말고 내게 와.
실패 실패. 아, 아유, 아, 4점 나왔어. 아, 이 노래 잘 모르겠어. 아, 4점 나왔잖아. 그거 해주세요. 한 번도 안 틀리고 부르는. 그게 낫겠다. 그게 차라리 낫겠다. 그게. 큰 오해피께서 한마디. 오빠 여기 저 여기 소리 좀 줄여줘요. 귀. 아 오오 잠깐만. 너무 커. 지금 좋아? 네. 좋아? 네. 이건 할 수 있다. 예, 지금 괜찮아? 오케이.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널 처음 만난 날 그날은 드미트리 밴드템에서 러시아 대통령 GMC의 황묘풍부 상인은 있을 수 없는 청탄폰이 배우고 좀 불순수수 밭에서 수사슴 순사에 붙은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곳이었지. 너의 얼굴은 마치 페니실린 살균 향균자국을 하듯 하얗고 입술은 붉은 팥풋 팥죽처럼 고왔어. 그 시절 박남도 춤을 추며 아는 팥찜빵을 먹던 내 모습은 마치 잠금 그지라고 말하는 듯 했어. 하지만 이내 우리는 감력 접착체처럼 철수책상 철책상에 앉아서 롤롤 액자 속 사진 속에 함을 나눠보며 그렇게 그렇게 행복했지. 하지만 이내 우리는 강력 접착체처럼 철수책자 철색상에 앉아 서로를 액자 속 사진 속에 왕방방을 나눠먹으며 행복했지.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화화화화화화화화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왕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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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방방.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왕방방 왕방방 그립다.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어느 날 한라산 산삼이 먹고 싶다며 나를 데려간 제주도 척이죠. 돌 하루만 코는 아들 돌 하루만 코인가 달라 돌 하루만 코인가를 묻는 너를 보면 나 이제 사진을 찢어버렸다. 너와 헤어지는 힘들어하는 내게 바퍼바빠 사는 거 백퍼바빠 사니께서 차라리 상담 선생님을 성 선생님을 추천시켜주던 그렇게 찾은 러브꽃이 상담 담당 선생님이 성 선생님이 내게 말해서 자기는 참치 콩치찜을 좋아한다고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싶어 청송 콩 찰싹떡이 좋다고 이제 사다 주더만 치시발 초차총을 놔줘. 궁더더 덕덕이더 덩도도 녹아버렸어. 너로 인해 남 내 마음에 보일러 지금부터 나 남만 방법 변경 변경 공간감각이 사라질 정도의 내 몸에서 혈차 차종래내 취조 말아줘. 너는 생두번째 너르시나 평판선군의 소개로 판평속군을 만났지. 그녀는 간장군자 공장장이 주방청 창가 외창차 시청창차 차시발년 어휴 죄송합니다. 어휴 화화화화화화화화화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왕바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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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바빵.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화화화화화화화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왕바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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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바빵.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카타 파타하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카타 파타하 오디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오디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카타 파타하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카타 파타하 오디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오디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화화화화화화화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왕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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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방방.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화화화화화화화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왕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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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방방. 따라 할 때면 따라 해봐. 우린 절대 라이브 못하니까 야오 제발. 형 도니와 대준이. 엔에스 하오이에 이께서 한마디. 지금 이 노래 가사에서 나너 홍방을 떡으로 바꿔 부르시는 거 성공하시면 1,000개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라고요? 지금 이 노래에서 뭐라고 하셨어? 못 들었어. 지금 이 노래에서 소리 더 줄여줄까? 네 귓소리?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뭐라고요? 지금 이 노래에서 뭐 1,000개 쏘신다고? 지금 이 노래 가사에서 나, 너, 홍빵을 떡으로 바꿔 부르기 성공. 나, 너, 홍빵? 나, 너, 홍빵?
와, 그럼 진짜 어렵다. 나노 홍빵? 한번 해봐도 돼, 미유야? 네. 그럼 왕방떡. 왕방. NS 하오이의 입께서 한마디. 나너 홍빵 홍합떡함. 나노 홍빵. 야, 다 떡으로 바꾸면 되잖아. 네. 그립다 그리워. 나 그립... 너도. 나너 홍. 홍빵. 나노 홍빵.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떡을 처음 만난 그날은 드미트리 메드베드 러시아 대통령 재임 시절 황유어 폭포 상에는 있을 수 없는 창타포 우니보 우겨진 물군 수트 아이고 마이클 아이고 무슨 사이즈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곳인 빵의 떡의 얼굴 아! 아씨 마이크 때문에 헷갈렸으니까 다시 한번 돼요. 아 1코 더 주십니까 형님? 마이크 때문에 너무 헷갈렸어. 다시 1000개인데? 연습 게임이었음. 와. 어. 와. 어. NS 하오이의 입께서 한마디 3코요. 3코요. 오케이. 아, 아. 제발. Yeah. 이제는 어느 정도 마스터 한 것 같아 이 노래.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떡을 처음 만난 날 드미트리 메드베드 러시아 대통령 재임 시절 황무부표상에는 있을 수 없는 청 이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 어차피 떡만 하면 돼. 가기 위해 그곳이었지. 떡의 얼굴은 마치 페니실린 사교 황자와 한듯 하얗고 붉은 붉은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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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쳐놓은 거 왔어. 아, 아는 떡! 되게 끈끈지작거든. 떡! 떡! 하지만 이내 우리는 강력총차체처럼 철수책상 철책상에 앉아 서로를 액자수 사진 속에 떡을 나눠 먹으며 그렇게 그렇게 행복했지. 하지만 이내 우리는 강력총차체처럼 철수책자 철책상에 앉아 서로를 액자수 사진 속에 왕방 떡을 나눠 먹으며 행복했지. 액자수 사진 속에 그 홍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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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자수 사진 속에 그 왕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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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워 그리워 그립다 떡떡떡떡 그립다 그리워 왕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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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떡만 해치면 돼 이씨 맞지? 어 얼마 안 남았다. 미국 갈까? 해봐 고! 고! 렛츠 고! 깍깍이 사라질 정도의 떡 몸에서 흘린 떡떡떡 떡이랑 헤어진 후 난 떡군의 소개로 떡양을 만났지. 그냥 떡 한 장 문다 떡 공장장이 떡떡 중앙선은 떡떡 근데 난 떡떡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홍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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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자 속 사진 속에 그 왕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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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리워 홍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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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씨 아야 안해 씨 아이 아이 씨 아 잘한다 봐 아 몰라 마지막에 마지막에 정신 났어. 아 진짜 아깝다. 내 성공인데 거의 조아삼 지우 삼지 와 형님 이미 오늘은 사서 현우태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오늘은 뭐야 다른 분이 썼어. 아 부캔가? 아기 공룡새님께서 한마디 최군님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 불러서 100점 나오면 1000개 쏠게요. 와 고맙습니다. 1000개 아 이러고 가면 근데 이게 원래 그런 노래방이 아니었는데 지금 코인 지금 미션 노래방이야.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타이 형님. 아 근데 닉네임이 뭐예요? 부캐 닉네임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좌삼지 우삼지
네, 가겠... 왜? 이거 100점 나오면 돼요? 1000개의 볼뽀뽀까지 인정? 100점 나오면 콜? 오케이. 근데 이거 100점 잘 나와. 듣지 마. 우리 노래 듣지 마. 듣지 마. 안 좋을 때 듣지 마. 듣지 마. 우리 노래 듣지 마. 듣지 마. 안 좋을 때 들으면 늘 안 좋은 노래. 어제 헤어진 여자 듣지 마. 너는 울고 있겠지만 걔는 웃고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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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울고 있어. 난 듣지 마. 아름다운 이별 노래 듣지 마. 네가 그 노래의 주인공 같겠지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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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가 네 노래야 듣지 마. 네 편 들어주는 친구 얘기 듣지 마. 네 진짜 친구라고 넌 믿겠지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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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랑 만나니까 듣지 마. 새벽 문자 소리도 이젠 듣지 마. 혹시 우리 오빠 아니까 하겠지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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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영 팀장이니까 듣지 마. 아직 끝이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이별의 끝을 몰라도 넌 진짜 끝을 몰라. 아직 끝이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넌 어려. 아직 어려. 어제 헤어진 여자 듣지 마. 내가 못나서 헤어진 것 같겠지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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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진짜 못난 거야 듣지 마. 비처럼 음악처럼 노래 듣지 마. 너는 비가 오면 소주를 마시겠지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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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비가 오면 클럽에서 양주 따. 헤어진 여자의 소식도 듣지 마. 다시 다른 남자 못 만날 것 같겠지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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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사귈 때도 이미 너는 남자 3. 오빠 잘 지내 음성 메시지도 듣지 마. 혹시 그 여자가 아닐까 싶겠지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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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영 팀장이니까 듣지 마. 아직 끝이 아니야. 이게 날가 아니야. 이별의 끝을 몰라. 넌 별풍 천 개. 넌 진짜 끝을 몰라. 아직 끝이 아니야. 이게 날가 아니야. 넌 어려. 아직 어려. 너 혼좀 놔야 돼. 에이. 아직 이 노래를 듣고 완전해. 아직 가슴이 좀 덜 아픈가 보지. 아직 이 노래를 듣고 앉았네. 아직 세상이 좀 아름답나 보지. 야 듣지 마 듣지 마. 예예 우리 노래 듣지 마. 듣지 마 진짜 듣지 마. 아 이러다 진짜 다 듣겠네 정말. 끝이 아니야. 이게 날가 아니야. 이별의 끝을 몰라. 넌 진짜 끝을 몰라. 아직 끝이 아니야. 이제 다가 아니야. 넌 어려. 아직 어려. 너 혼 좀 놔야 돼. Come on, 다 왔어. 다 왔다. 다 왔어. 여 100점까지 다 왔어. 다 왔다. 다 왔어. Hey, everybody, put your hands up. 다 왔다. 다 왔어. Hey, hey, what's up? 아, 씨. 귀요미. 아, 귀요미. 아 뭐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저 너무 잘해서 놀랐는데. 대박이다. 아 귀요미 좀. 게스트께서 한마디. 훈영 귀요미. 쿤푸푸비께서 한마디. 인간적으로 95점 이상으로 합시다. 와 나 지금 땀 나도록 했어. 어 진짜네. 이거 오빠가 해킹 프로그램 벌써 받았네.
그러지 않아서. 미니미님께서 와 감사합니다. 팬들 기준으로는 합격.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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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N께서 한마디. 미우도 하나 하자. 저요? 100점. 아, 아니 뭐 미우는 편하게. 쿤 오해피께서 한마디. 미우님 노래 불러 10점 이하면 뽀뽀. 10점 이하면 뽀뽀? 10점 이하 어떻게 나와? 아기고민 한마디. 최군님 심사위원들이 엄격하네요. 발레린 오블러서 95점 이상 나오면 1000개 갈게요. 너 그러면 노래 불러서 10점 이하 나오면 나한테 볼 뽀뽀. 네. 오케이. 가자. 노래 뭐 할래? 우선 일어서서. 저 벼랑이의 포뇨요. 뭐? 벼랑이의 포뇨. 트로트야? 아니요. 뭐야 이게? 일어나봐. 뒤로 가봐. 벼랑? 나 몰라. 아 이거 오빠 중간에 꺼서 그래요. 뒤에 있는데. 스파리그소님께서 한마디. 아 이거 아니, 알잖아요. 아니 지금 네가 끄라고 했잖아. 에? 네가 지금 끄라고 그랬잖아. 이게 또 있어요. 3절. 3절 있어요.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인정.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어 되게 당황이 하네. 네? 어 화장실 갔다 와. 뮤튼께서 한마디. 약속은 약속 가즈야. 아 좀 쉬었다 갈게요. 어 되게 아 어. 카카오닙스 차 다 먹었네. 스타리그소님께서 한마디. 양치하고 오는 건가요? 볼뽀뽀 때문에. 아 형님들 형님들 덕분에 재밌습니다. 쿨팝 해야지 쿨팝. 스타리그소님께서 한마디. 쿨팝 어딨음 어야 해야죠. 오케이 쿨팝. 아버님 잘 들어가셨어요. 아 쿨팝 먹어야지. 아, 내 떡 먹기 싫어요, 이제. 인절미. 와, 너무 많이 먹었어, 인절미. 지금 시켰어요. 저 오면은 할게요. 쿨팝도 먹어야지. 아버지 가셨어요. 정수 0점 나왔는데. 좋아요. 와 우리 좌지 우진이 감사드립니다. CCTV 맹키로 상담뷰로 부탁드립니다. 오룰.
딴 방 CCTV 틀어놓은 거 같네. 아니, 거기 서 있으니까 지금. 아니야. 어제 저기 인절미 먹으면 돼. 언제 와요? 어제 뭐 한 10분 있다 오겠지. 10분 안, 5분 안에 오겠지. 아, 근데 진짜 네가 말한 대로 저거 뽑고 저거 꽂으니까 딱 되네? 되죠? 캠이 3개 꽂으면 안 되구나. 그럼 가수랑 할 때는 감안해가지고 해야겠다. 3개를 두지 말고 하나 안 쓰는 거는 빼놓고. 그래, 그렇게 해야겠다. 아, 가려고 가방 챙긴 거야? 네? 10시네. 잠깐 갔다 왔죠. 가야지. 1000개 미션 안 하나요? 1000개 미션이 뭐야? 오, 발레리노 1000개 미션? 누가 아닌데? 누군데? 어떤 분이 발레리노 1000개 미션 뭔데요? 아까 있었어요. 뭔데? 누가 걸어주셨는데? 95.23 나오면, 스리소행님? 스리소가 누구지? 아기공룡님? 발레리노 95점 이상 나오면 1000개 쏘신다고? 아기공룡님이? 그럼 여자 부문 해줄래? 미우가? 아기공룡님이 어딨어요? 안 쐈는데? 엄청. 위에 아기공룡 쐈네. 너 잔악계야? 뭐야? 시청자가 그렇다면 믿어야지. 지금 뭐야, 그거? 아기공룡 쌤님께서 한마디. 듀엣으로 부르셔도 돼요. 95점 이상 1000개 가지야. 그럼. 믿어도 돼? 야, 엄마 실수하노. 지금 시청자한테 믿어도 돼? 너 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시청자들 한 분 한 분이 걸어준 그 소중한 그거를 오빠. 오빠한테 배웠죠. 나한테? 깔끔하게 배웠네.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발레리노 가자. 발레리노 95점. 오케이, 할 수 있다. 오케이. 마이크 들어줘. 조아삼지우 삼지께서 한마디. 가사 중 눈물을 미유로 바꾸어서 부르시면 500개요. 가사 중 눈물을 미유로 바꾸면 500개 갑니다. 저도 그래야 돼요? 그 정도 못해? 어려운 거 아니야. 눈물만 나오면 미유로 바꾸면 돼. 오케이. 똑똑하노. 눈물을 미유로. 위에 노래를 불러줘 그녀에게 들리게. 사랑도 미련도 다 가져가라고. 나 위에 소리를 질러줘 그녀에게 전해줘. 오늘도 내일도 날 찾지 말라고. 모든 게 어색해서 너와 처음 밥을 먹을 때 밥풀이 입가에 묻을까 수저를 입에 넣을 때 신경이 쓰이고 또 함께 걸을 때 발을 맞춰야 할지 어깨를 감싸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여자는 알았어도 사랑은 잘 몰랐기에 나의 뒤에 쫓아오듯 따라오는 너를 위해 조금은 느리게 걸어주면 사랑은 시작됐지. 낭만도 없고 구멍난 양말처럼 되는 대로 서러워 망망대해 가던 나의 삶에 또 다른 세상을 보았어. 난 너무 좋았어. 온종일 웃고 다니 사랑은 언제나 이유가 돼 가슴에 남아 떠나지도 못한 채 독일을 멈추는 우리 아름답던 추억 속에 함께 살아요. 기억 속 그대와 함께 나중에 출발해. 엄마마 너 없는 지금 모든 게 꿈이지 꿈이 아니지. 난 지금 어디 향해 가고 있는 건지 지금 이곳이 너의 품인지 품이 아닌지 아픈
가슴은 왜일까 날 위해 노래를 불러줘 그녀에게 들리게 사랑도 미련도 다 가져가라고 날 위해 소리를 질러줘 그녀에게 전해줘 오늘도 내일도 날 찾지 말라고 무언가 지켜야 하는 거 그것에 지쳐도 미쳐야 하는 거 그래 난 너에게 미쳤었지 난 네가 원할 때 언제나 춤을 추던 말라리로 그 모습에 웃던 네 얼굴이 다 빨개지고 이름도 환해지고 세상은 돌고 돌아도 우리는 그러지 않기로 서로의 곁에 오래 남길 한 길로 같이 가기로 그렇게 약속했지 하지만 홀로 남아 슬픔하게 외쳐 남아 숨을 쳐봐 불 꺼진 동작을 해지는 니는 왜 좀 못 마 그처럼 은전 좀 버려지느라 볼까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어? 성공. 아직 안 끝났어. 죄송합니다. 집보문 하도 안 불러봐가지고. 예! Yeah! 날 위해 노래를 불러줘 그녀에게 들리게 사랑도 미련도 다 가져가라고 날 위해 소리를 질러줘 그녀에게 전해줘 오늘도 내일도 날 찾지 말라고 잘했는데 해킹 누구냐 아 아니 0점만 나와 아 잘했는데 와 우리 삼지우 삼지께서 한마디 미우님 미션풍은 최군님이 직접 써주세요 저는 이기 저질이라 수수료 포함드림 뭔지 알았어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우한테는 제가 싸줄게요 왜 니기 저질이요? 100점인가? 저게 0점이 아닌가? 아, 100. 그럼 저 아까 100점이네요. 혼요. 100점은 00으로 표시된대요. 그러면 저 아까 100점 나왔네요. 훈 유튜브께서 한마디. 100점이에요. 그럼 나 아까 혼요 부른 거 100점이네. 맞아? 와, 100점. 오케이. 저 그럼 아까 100점 했으면 나도 그럼 100점 나왔다는데? 오빠 언제요? 아까. 방금. 어, 아까. 아까 00점 나온 적 있어요? 스타리그 소니께서 한마디. 천개냐, 볼뽀뽀냐? 언제? 아, 쉴드님 어서오세요. 최군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방금 거. 방금 거래. 방금 거는 미션이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예. 그러면 그냥, 저기, 100점인 걸로 하고, 이거는 실패한 걸로 합시다. 에, 아, 술 먹바 안 해요. 에,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그거 내 물인데? 아, 아, 네 물. 먹어봐. 아, 떡, 제가 봤을 때 배달 사고 난 것 같은데요? 안 오네요. 아, 떡 시켰어요. 아까 얼마나 걸렸죠? 아까보다 안 돼. 약간 시간이 또 늦어서 힘들 수도 있지. 떡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아 맞나? 떡이 없어서 공수 들어갔나 보다. 그러니까. 떡은 아유. 축구 보면서? 아 축구 몇 시에? 11시지? 11시에요. 와 잉글랜드 대 스웨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잉글랜드. 해리 케인. 던지지 마. 아, 이 자식이 지네 집은 되게 깔끔하게 쓰면서 우리 집은 막 던지더라. 언제요? 던졌잖아 지금. 아, 지금밖에 안 던졌어요. 지금밖에 안 던졌다고? 지금도 던진 거잖아. 이런 씨. 하향 평준화 되는 거야. 지금.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 반갑고. 응.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 오빠도 요즘 다행이다. 나 요즘에 행복해? 응. 어색. 맨날 어색하대. 오빠 어색해? 아니요, 사람들이. 뭐 누가 보이는데 어색해 보일 수도 있지. 왜 그렇지? 노래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와, 고맙습니다.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오빠 노래 들어봤어? 네, 들어봤어요. 노래 제목 뭔데? 사랑한다. 근데 그거 맨 처음에 오빠가 했다고 그래가지고 들었는데 그 앨범 자켓 사진 있잖아요. 어, 나야. 아니, 그러니까 근데 사진들 왜 그런 거 있어요? 마스크 끼고 있는 거. 반전. 발라드 앨범인데 트로트 아니에요? 어, 트로트 앨범인데 이제 재킷 사진은 약간 힙합. 아. 어, 얘 트로트 맞아요, 트로트. 그거 MR 없어요? 있지. 한번 그거 해봐요. 아니, 라이브 한번 들어보게. 아. 아니, 뭔가 내가 내 노래 부르면 창피해. 그때 되게 많이 틀었다면서요? 어? 많이 틀었다면서. 듣고 싶어요? 불러본 적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어요? 나 노래 나왔을 때 한 번 부르고 안 불렀지. 아, 진짜요? 한번 해보자. 자, 미션 주세요. 무슨 미션을 줘? 너 노래방 아니야. 그거는 그냥 MR이야. 에? 아니, 그니까. 그냥 부르라는 미션. 아이고. 아니, 아니야. 내가 좀 불러줄게. 이거 부르면 딱 오겠다. 미우 잔학계 다 됐네. 스타리그 소닉께서 한마디. 잘 배웠네. 그러니까. 어, 네가 던지니까 어? 다시 가져오기가 이렇게 힘들잖아. 아. 좀 MR 크기 좀. 아, MR 크기. 나나나나. 오케이. 피디님, 미디를 좀 내려주시고요. 하이를 좀 올릴게요. 네, 저 모니터 소리 좀 키워주시고요. 네네. 업. 네. 오케이. 미드는 그 정도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꼈어. 갈게요. 미안해서 다가서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바라본다. 허락되지 않는 사랑이란 건 알지만 자꾸 미련이 남아 모든 것이 다 미안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속으로 해.
보아도 보이는 네 모습 눈에 담는 다 허락되지 않는 사랑이란 걸 알지만 자꾸 미련이 남아 모든 것이 다 미안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속으로 외친다 너의 곁에 있기에 내가 부족하기에 바라본다 바라본다 내 눈에 담는다 눈을 바라보아도 보이는 네 모습 눈에 담는다 아 힘드네 이 노래가 너무 고음이야 아. 난 욕심내면 정말 난 안 되나요 안 된다고 내게 말해봐도 가슴이 그댈 찾아 오 예 아 죄송 와 이거 노래 너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거? 일반인들 못 부르게 오빠도 아씨 본인도 아 죄송합니다 목이 약간 갔네요 오빠 어 그러게 카리그소닉께서 한마디 무가 박명수 소속사 출신 아니랄까봐 잘 배우셨네요 전사장도 직원도 박명 어 아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요 갑자기? 이런 거 왜 갑자기 시키고 어디 가서 이거 돈 받고 하는 건데 아흠 아, 아우 팥빙수가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니까 아뭐 주문 누락된 거 아니에요? 그러게 이 정도로 안 오면 안 오는 건데 더 기운 떠맞아야 돼. 미유야, 에? 우리 집 어때? 좋아요. 좋아? 살래? 아 근데 청소. 혼사위원께서 한마디. 얼마 주고 살래? 화이팅.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카리그소님께서 한마디. 이건 고백. 응? 아니 집 살 거냐고 물어본 거지 안 사요 안 사? 네 왜? 그냥 무조건 안 살래요 무조건 안 사는 건 뭔데? 너무 비싸 너 나 싫어하냐? 아니요 좋아하냐? 네 아 진짜 안 오네? 잠깐만 이게 뭔가 사고가 있는 확인해봐요 내 휴대폰 어디 있죠? 어? 저기 있다 어디? 저기 어? 배달 시간 됐는데? 올 때 됐다? 주문 취소당한 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저 CCTV 공개만 되면 웃길 것 같은데. 저 CCTV HDMI 달아서 응.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으면 웃길 것 같은데. 아... 약간 몰카로 네가 나가서 받는 거지.
근데 그 배달원분 얼굴 초상권이 있으니까 저거 방송에 내보낼 수 있으면 진짜 웃길 것 같지. 아, 근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 저거 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아, 그 외국 거 보면 여자가 나체로 막 받고 이런 것도 있어. 아 맞아. 어 그 리액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그거 본 적 있어? 아니요. 그거 그런 것도 있잖아. 배달원 분들 오면은 막 무서운 가면 쓰고 놀래키는 것도 있고. 어 맞아. 춤추는 것도 있고. 어 맞아 진짜. 맞아. 외국에 그 무슨 퍼니 비디오 이런 거 보면. 스타리그 소닉께서 한마디. 그걸 봤어. 진짜 잘 녹음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집에 이러고 있으면 맨날 저것만 보게 된다. CCTV만. 쟤 은근히 되게 중독된다. 그러게. 아 중독돼 중독. 아 오늘은 뭐 보지 영화? 아 왔네. 돼지야. 스타리그 소닉께서 한마디. 이제부터 떡 타임인가요? 왔어요? 어. 엄마 근데 이거 무절미 이거. 와! 카리그 소닉께서 한마디. 까마귀 소리 좀 들려주세요. 뭐라고 녹음된 거죠? 맛있다! 맛있다! 아리가토 고자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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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이게 낫네. 이렇게 약간 중저음이 낫네. 아 그나저나 이거 어떡하죠? 아. 미우랑 케빈 하트께서 한마디.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을게요. 와, 떡다. 어? 떡다요. 야, 야, 야. 응? 아유, 어이, 어이. 아, 나 근데 쳐다도 보기 싫다, 떡. 여러분들 미우 즐겨찾기. 아 내가 한번 너 방송할 때 한번 우리 그 최군 대군을 이끌고 한번 몰려갈게. 네. 와 너무 많아. 와 이거 소스는? 그냥 눈꽃 빙수는 소스 없어. 아, 안 시켰잖아 따로. 응. 근데 이거 시키라고 그랬지 다 먹으라고는 안 했잖아. 풍문지리께서 한마디. 떡 파티다 풍악을 올려라. 쿤떡떡 쿤떨어더 쿤떡떡 덩기러 쿵떨어러러 쿵기덕 쿵떡 쿤떡찌리님 감사합니다. 꿀꿀하누라민께서 한마디. 화장실 가서 응가하면 가래떡 나오겠네요. 에 먹는데 왜 똥 얘기를 해. 입맛 올라가게.
전 이거 먹어야지. 진짜? 이거 완전 우유다. 그니까요. 눈꽃, 진짜 눈꽃 빙수네. 그거랑 섞어먹어야지. 진짜 눈 같다. 그래서 이름이 눈꽃이잖아요. 나 배 아파 못 먹겠어. 배 아파요? 너무 많이 먹었나? 찬 거 많이 먹으면 배 아프잖아. 떡이랑 찬 거 먹으니까 와. 형 오늘 저 꿈에서 형이랑 껴안고 난리 났는데 이거 태몽인가요? 몽정이지 그거는. 빈 한쪽께서 한마디. 떡 먹고 시작하죠 대장. 먹으래요. 아 근데 진짜 못 먹겠어요. BJ 포근님께서 한마디. 쿤이 인절미 한 컵에 빙수 10번 먹어. 어 나나 처먹어. 아 근데 진짜 못 먹겠어요. 어. 으악! 아 근데 진짜 떡만 봐도 못 먹겠어. 와 진짜 그치. 아까 먹고 너무... 죽자. 어? 뭘 죽어.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아 네. 먹고 죽자고 나한테 줘. 먹고 죽어라 아니야 이거는? 오빠 아까 먹으라고 그랬어요. 한 개만 먹어요. 한 개만 먹어. 아까 한 개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떡은 내일 먹어도 되잖아. 이대로 떡이 쉬나? 쉬지? 쉬죠. 그럼 얘 안 쉬게 어떻게 하지? 냉장고 넣어놨다가. 냉장고에 넣으면 안 쉬어? 하루 정도는 안 쉬어요. 냉동실에 넣으래? 하루인데? 하루인데 냉동해야 돼? 냉장실에 하루는 되는데? 하루인데. 내일 먹어도 돼? 근데 내일 안 먹을 것 같은데. 그것도 원하다가 내일 다른 게스트 오면은 돌려서 먹어야 돼요. 그래. 와 지친다 떡 진짜. 쿤 유튜브께서 한마디. 하루면 냉장실. 하루면 냉장실? 오케이. 떡이 제일 빨리 쉬는 음식이라고? 근데 오빠 냉장고에 음식 버려야 되잖아요. 대구쿠께서 한마디. 그냥 먹어요. 못 먹겠다. 억지로 먹으면 달라. 술 안 먹어요. 아 11시에 빗경기지. 지친다. K 낭만께서 한마디. 냉동 후 낮은 컨텐츠로. 그치. 저는 스웨덴이 이길 것 같아요. 난 잉글랜드. 나는 스웨덴. 뭐 이렇게 나랑 정반대로 가. 누가 봐도 잉글랜드가 이기지. 근데 약간 오래된 어떤 라이벌 관계이긴 해. 내기. 어? 내기. 안 돼. 내기하면 방송 못 꺼. 유튜브께서 한마디. 내기해요? 내기하면 내일 새벽 내일. 새벽까지 해야 돼. 내일. 결과 보고 내일. 혼돼지 최군께서 한마디. 떡 먹고 목 돌아간 흑두루미들 없제. 으 예? 결과만 알아가지고. 가끔씩 우리 저 아쿠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 못 알아먹는 사람 얘기하는 거 있다. 갑자기 시청자 성님들 밥 좀 먹었제비? 최신 드립이라고? 오빠 이거 무 맛인데요? 무? 아무 맛도 없네. 아, 아무 맛? 이거 내가 봤을 때 밑에랑 비벼야 되는 것 같아. 어? 딱 하나네 그냥? 그냥 눈꽃이에요.
그러네. 이거 뭐? 나한테 실험하는 거야? 아니 오빠 먹으면 봐요. 맞죠? 그래도 강남 오니까 좋다. 빙수도 먹고. 근데 홍대도 배달 잘 되시네요. 망했다. 왜요? 천장캡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다. 저 테이프 두 개 떨어진 거 보이지? 어, 그렇지. 하나, 둘, 지금 세 번째 떨어지려고 그래. 테이프로 해놓은 거예요? 어. 이것도? 캠도? 강력접 자체. 본드? 다시 붙여야겠다. 저거 갑자기 뚝 떨어지겠다. 왜? 떨어질 것 같아? 아이고, 안돼. 의학이라니. 어이씨. 근데 막 이런 거 할 때 남자가 막 식스팩 입고 이러면은 좀 섹시하겠다. 저는 근데 배 나온 거 좋아하잖아요. 쿤스피릿께서 한마디. 떡은 최군님의 배속에 저장. 아, 못 먹겠어요 형님. 나 진짜 죄송합니다. 오빠, 아, 이거 하면 어때요? 스웨덴이 이기면 오빠 내일 밥 뭉쳐서 이거 떡 먹게. 아, 진짜 싫어. 야! 오빠 저기 정장 지금 한 7벌, 8벌 돼. 왜요?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네가 좋아하는 정장, 맞춤 정장. 맞춤으로? 똑같은 거요? 아니면 색깔 다른 거? 다 다른 거. 근데 왜 거기 연락이 없지? 논현동 양복이 형님?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민 가셨다고? 에? 진짜예요? 2주 지나지 않았나? 그치? 2주 지난 것 같은데? 아, 방송 중이라고요? 아, 진짜? 아, 방송하시는 분한테 왔어요? 내가 뭐라고 저장했더라? 아, 내가 뭐라고 저장해놨지? 이름을? 정장 양복 안 나와. 맞춤. 맞춤인가? 아, 맞네. 맞아요? 어, 아이, 나 똑똑하네. 맞춤으로 전화했구나. 아, 맞네. 아, 여기 있다. 형님, 혹시 저 7월 2일까지 옷 이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네. 7월 2일이요? 7월 7일인데. 5일 지났네? 맛있어가지고.
연락 왔어. 최근님 연락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형님. 아, 완성됐대. 내 셔츠를 기다리고 있었대. 오. 어? 아, 깜짝이야. 뭐야, 갑자기 선 또 떨어졌어요. 야, 이거 공포감이 있다. 뚝 떨어지면 머리에 뚝 떨어지겠는데? 화요일 밤 여자 BJ 집들이 수요일 팻빵 MC 목요일 여자 뮤직 음악 BJ 실내 게스트 금요일 나도연 아 그리고 여러분들 7월 17일에 부사장님하고 함께 또 이번에 분기 합방합니다. 요즘에도 배달 시켜 먹어? 아 요즘에는 반찬 시켜가지고 밥은 해먹어요. 햇반 말고? 밥 차례? 밥은 뭐 쉽죠. 뭐 어떻게 해? 냄비에? 아니요 밥솥에 잡곡밥. 그 밥솥에 밥을 하는 게 쌀을 넣고 물을 넣고 물을 버려? 씻고서 밥을 씻어서 한 두세 번 정도 씻어서 물 버리고 그거를 두세 번 정도 하고요 그렇게 밥을 하는 거죠. 밥솥에 넣어서 취사 버튼만 누르면 밥이 돼? 네 이제 해먹게요. 밥솥 아. 없잖아요 오빠. 밥솥 없지. 근데 햇반 사먹는 게 저기 이득이야 아니면은 밥솥에 밥이 이득이야? 밥솥에 밥 해먹고 반찬 같은 것도 해먹는 게 이득이죠. 그러니까 햇반 사먹는 것보다 밥솥에 밥 해먹는 게 좀 싸게 먹혀? 그렇죠. 그래요? 밥솥이 더 비싸도 밥솥은 뽕을 뽑지 계속 해먹는 건데. 뽕? 아니 왜 한 단어에 이렇게 민감하세요? 그럼 쌀은 어디서 사? 나 뭐 농협 같은 데 가야 돼? 마트에서 팔고 이마트에도 팔고 다 쌀을 팔아? 네. 오빠 이제 밥 좀 해먹게요? 아니 그냥 관심이 가서 밥 해먹는 거에? 뭔가 햇반은 뭔가 좀 인스턴트 같고 근데 햇반도 잘 되는 거래요. 그것도 밥 잘 나온대요. 아 그래? 네. 햇반도 종류 많잖아요. 잡곡밥 이런 것도 있고. 쿤 유튜브께서 한마디. 쿤님은 흰 건 먹고 오래 두고 버릴 듯. 아 그러네. 만약에 밥을 해서 1인분 채소를 했어. 그럼 그게 한 세 공기 나온다 쳐. 한 공기를 먹고 두 공기를 남겨두잖아. 밥솥 안에. 그 두 공기는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야? 그거 어. 한 3일만 돼도 솔직히 약간 누래지고. 아 그래? 냉동해도 된다고? 근데 그 비용이 더 들 것 같기도 한데. 아니에요. 그래? 훨씬 안 들죠. 햇반 하나에 얼만데. 반찬 같은 것도 배달 되려나 강남은? 다 당연히 되죠. 그거 말고 오빠 그거 시켜봐요. 배달 어플 못 써요? 띵동. 아. 해주세요. 배민찬 시켜봐요. 배달의 민족 배민찬. 배달의 민족 반찬? 네. 그거 어플이 배민찬이라고 있어요. 나 장조림도 다 떨어져가지고. 저도 장조림 요즘 시켜먹는데. 반찬 가게? 오빠 근데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버렸잖아요. 버려야지. 그 음식물 쓰레기 그 종량제부터 사가지고 탈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설거지 하면 돼. 응. 그걸 햇빛에 한 하루 이틀 말리면 돼. 맞아요. 응. 오빠가 한. 아니 그건 아주머니가 하지. 네. 왜 왜? 아니요. 왜? 왜? 아니요. 맞아요. 왜? 아니 잘했다고요. 뭘 잘했는데? 그거 맞아요. 그 지식 맞아요. 그 지식 맞다고? 안 하니까 문제라고요. 아 근데 나 청소 아주머니를
4년에, 아, 4년이래. 2주에 한 번씩 불렀어요. 그러니까, 부른 게 아니고, 업체에 위탁을 맡겼더니, 2주에 한 번인데, 한 번 오시면 4시간 청소해주는데, 시간당 만 원이에요. 4만 원이야. 4만 5천 원 아니에요? 4시간에? 아무튼 뭐, 그쯤. 근데, 내가 만약에, 아, 아주머님, 좀만 더 해주세요. 이러면, 한 시간에 만 원만 더 주십시오. 해. 근데 나는 꼭 필요한 게 왜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청소는 한계가 있더라고. 그쵸? 뭐, 이렇게, 바닥 청소나, 이렇게 깔끔한 청소는. 예, 다 중국분들이 오세요. 응? 진짜요? 나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인 못 봤어. 청소 잘해주세요? 다 잘해주고, 오히려 그런 거 되게 놀랬어. 나 지갑 같은 거 그냥 테이블에 올려놓잖아. 저 사장님, 그 지갑 같은 거는 그 미리 챙겨두시면 안 됩니까? 예? 아니, 그냥 괜찮아요. 거기 또, 아, 안 됩니다. 이게 또 나중에 사람 불편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미리 좀 가지고 계신 게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 괜히 청소 끝나고, 아니 아줌마 여기 있던 이거 현금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여기 다 아침에 5만 원 돈인데 지금 없잖아. 아, 아닙니다, 내가 그거 못 봤습니다. 그랬다가, 아, 나 돈 못 줘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걸 하라고 하고, 나 마음이 좀 아팠어. 얼마나 이런 걸 많이 좀 그랬을까. 하고 저는 일부러 돈 좀 더 드려요. 근데 업체에서 아예 제대로 처음 마련 지침 같은 걸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업체한테 솔직히 비밀인데 어느 업체인지 모르잖아. 저 같은 경우는 업체에 연락을 하고 아주머니가 오잖아요. 그럼 제가 속으로 이렇게 프로듀스 101처럼 심사를 해요. 국민 MC처럼 국민 PD처럼 프로듀서. 그리고 이분 됐다 그러면 핸드폰 번호를 따요. 왜냐하면 다음에도 이분을 부르려면 업체를 불러야 되는데 시간당 만원이라고 했지만 업체랑 이분들이랑 몇 대 몇으로 떼요. 맞아. 그러니까 업체는 앉아서 전화만 받고 소개시켜주는 걸로. 그러니까 솔직히 나 내 맘 같아선 똑같은 분이 와서 똑같이 청소해주는데 아주머니가 더 가져갔으면 좋잖아. 근데 아주머니는 그걸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래. 안 됩니다. 그 업체 알면 큰일 납니다 갖고. 아니 업체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머니랑 개인적으로 친하시고 싶어요. 그냥 친하게 지내시죠. 이거 안 되는데. 아, 왜요? 우리 엄마 같아서 그런데, 그러면서 하고, 나중에 내 현금으로 주지. 그러면은, 아주머니들한테 좀 고생하는데, 좋아하니까. 단, 좋은 아주머니. 나한테 맞는. 그 내가 웃겨가지고 예전에 계좌이체 한번 해줄 때 했는데, 평소에 내가, 아, 근데 죄송하지만 중국 분이세요. 여쭤봤더니, 아, 중국 사람 아닙니다. 중국 사람 아닙니다. 예. 한국, 아, 맞습니다. 중국 사람 아닙니다. 그래.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내가 계좌이체 할 일이 있어서, 저 어머니, 저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계좌번호 입금도 했는데, 뭐 이런 거였어. 신샤오핑 말. 그러니까 약간 중국인이라 하면 싫어할까봐. 그냥, 근데 혹시나 업체에 걸리면요. 아, 업체에 걸려도 뭔 상관이야. 업체에 걸려도 뭔 상관이야. 불법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 돈 내가 주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일이 없어진다고? 아유, 나 하나 가지고 무슨. 근데 뭐 걸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 그 아주머니가 잘린다고? 근데 뭐 걸릴 일이 뭐 있어? 둘만 연락하는데. 근데 뭐 어떻게 걸려요? 어느 업체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어느 아줌마인지도 모르고 우리 집 주소도 모르고. 아주머니가 직접 얘기할 것도 아니고. 이거는 마치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서 우리가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 아니야? 그럴 일이 없는데? 2주에 한 번 부르는데 무슨 동일 시간에 계속 안 한다고 하면 걸려. 계속 맨날 부르는. 아, 그거 2주에 한 번은 뭐냐면,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는 안 해요. 죄송합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지금 새로 와서 지금 국민 프로듀스 중에 정들면 나 정에 좀 약해가지고 술 안 먹어요.
축구야, 축구는 여러분들 제가 틀어드릴게요. 얘도 가야죠. 얘도 새벽에 보내주면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밖에 나왔어? 아니요. 벌레 보러 동사무소 이런 데는 갔다 왔어요. 주민센터. 네, 주민센터. 주민센터 왜 갔어? 등본 뜯으러. 어? 등본 뜯으러. 왜 뜯어? 등본 때려. 왜? 그 아파트 무슨 뭐 새로 뭐 방문자 새로 등록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자꾸 뜯을 수 있대요? 오케이. 테이프를 좀 길게 해서 붙여봐요. 아, 알았어. 너무 짧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뭐 등록하는 거 새로 한다 그래가지고 입주자인 거 증명하는 서류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 때려봤어요. 나 여기 입주할 때 핸드폰으로 전입 신고했어. 아, 진짜요? 민원 24시. 우와. 요즘에 세상 좋아졌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그 핸드폰으로 등록하니까 바로 강남구청장한테 문자 왔어. 뭐라고? 따로 입주를 축하한다고. 선생님의 강남구 입성을 입주를 축하한다면서. 와, 진짜 세상 좋아졌다. 컴퓨터로 하는 것도 신기하다 했는데. 핸드폰으로 부산에서 했어. 아, 진짜요? 와, 되게 좋다. 매크로. 아니야. 근데 문자에서 감정이 느껴졌어. 빙수에 막걸리 넣어서 마셔봐요. 여기에다가? 빙수에 막걸리 넣어서 마셔보라고? 아유 해피님이 먼저 먹어보고 인증해주세요. 그럼 먹을게요. 감정 있는 매크로. 맛있을 것 같긴 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하고 스웨덴, 잉글랜드전 바로 중계로 그냥 틀어드릴게요. 중계로 틀어드리고 얘는 보내주겠습니다. 오늘 집에 와서 방송하나? 오늘은 좀 힘들지? 글쎄요. 저 오늘은... 오케이. 그리고 뭐 또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주말에 나랑 밥도 먹어주고 집 청소도 해주고 옷도 다려주고 네. 따지고 보면 오늘 여러분들 같이 커피도 먹어주고 팥빙수도 먹어주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쉬워? 네? 아쉬워? 노래도 불러주고 네, 노래도 들었다. 응. 인사하자, 이거 보내놔. 응. 이거 약간 반사빵 효과가 있어. 아, 그러니까 밑에 약간 올려줘. 맞습니다. 방종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소율 밑줄 하트 쉴드께서 한마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엄청 오래 있었어.